어수선하면서도 지금 최대 위기에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1세 되세요. 올해가 지금 2023년 개면연 아닙니까? 토끼띠죠? 근데 사실상 이번 운의 흐름을 놓고 봐서도 올해 운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을목일주가 개수를 만나서 좋을 것이냐? 이분의 사주에서는 병화가 써야 되는 용신이면서 이제 길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개수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 힘을 못 쓰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이분이 61세가 되시는 지금 시기로 봐서는 입술 색도 그렇고 기색을 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얼굴 찰색은 굉장히 안 좋죠. 네. 인당과 준두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좌우의 관골이 제대로 이재명 이 대표를 받쳐줄 수 있느냐 그러면 약간 부족하죠. 네. 좌우의 관골이 부족합니다. 이 본인의 의지력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한계치라고는 얘기할 수 없으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는 볼수 있어요. 지금 이 얼굴을 보시게 되면 이 사진이 올라온 것이 지금은 1월 중순 이후에 이제 찍힌 걸로 보여져요. 네. 찰색이 많이 어둡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시기가 2월이거든요. 2월? 그럼 이 얼굴을 놓고 봤을 때 겨울이란 말이에요. 봄으로 들어가요. 예, 봄, 이마가 여름이죠? 예, 가을, 예. 이렇게 돌아가면, 이 여름으로 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봄이 문제예요, 봄이. 한, 4월? 4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서서히 회복이 되실 걸로 보여지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이 2월이니까, 3, 4월까지는 고생을 어떻게 보면 팔자의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 찰색도 지금 안 좋잖아요. 막혀 있어요. 예. 약간. 완전히 막힌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진이나 이 사진이나 다 별반 차이 없어요. 날짜는. 예. 날짜는 그래서 1월 한 20일 전후로 해서 찍힌 걸로 제가 봤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어두워졌다, 막혔다 그렇게는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건 사실이나 지금 얼굴 상태로서는 아직은 여지가 있습니다. 여름철이 돼서 이마로 넘어오거든요. 광골에서 이마로 넘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겨울입니다. 이 찰색과 기색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얼굴의 기색과 찰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분의 입장에서 이게 겨울이고, 그죠? 네. 좌우 광골이 동서고 이게 남쪽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마로 넘어오시게 되면 풀려요. 이재명 대표는. 근데 이마로 넘어오는 계절은 몇 월이에요? 4월은 지나야죠. 4월이 지나서 5, 6, 7은 돼야, 그죠? 5, 6, 7은 돼야 이마에 해당되는 나이가 되니까. 5, 6, 7이 되면 찰색은 살아난다. 예. 제가 지금 볼 때는 최악인 건 맞다. 그러나 여름이 되는 시기가 되면 근데 지금 이 얼굴로만 봤을 때는 조금 의아하다? 예. 이분이 구속을 당하고 물러날 정도의 운대로는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욕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아닌 건 아니라고 전합니다. 예. 그냥 막 이렇게 맞춰서 예? 이분 비위 맞추고 이쪽 당 비위 맞추고 저는 그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걸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어떤 위험한 상태냐? 힘든 건 맞으나, 예, 힘든 건 맞아요. 맞지만, 최악으로 갈것 같지는 않는데, 지금 분위기는 최악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굴 찰색은 아직은 여지가 남아있다. 4, 5월이 지나면서부터는 다시 밝아질 가능성이 높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 보시고 지켜보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